평면 높아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고사신서, 해동농서 총 3가지 문헌에 5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 5마를 얻을 수 있다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 두 번째 산림경제에 나와 있는 경면 높아주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에서 3단계, 2단계, 총 5단계고요. 색깔이 곱고 맛이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술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산림경제 경면 높아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 밑술은 두 단계고요. 덧술빗기는 네 단계고 팁은 여름까지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맹물이 타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이렇게 됐고요. 항아리 종이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빚는 방법은 위 방법 연잎술과 같다. 빛깔이 아주 곱고 맛이 아주 특이하고 술도 많이 난다. 고사신서 연잎술이고요. 조리법 방법 1과 2가 있는데 밑술, 덧술 모두 합쳐서 9단계. 방법 2는 밑술, 덧술 모두 합쳐서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밑술은 4단계고 덧술도 4단계, 총 8단계인데 네. 팁으로는 술주자에 올려 걸으면 술 5마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주자가 필요합니다.